계절이 깊어진 만큼 짙은 녹음의 산자락 아래 예쁜 전원주택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한창 짓고 있는 주택도 보이는군요. 마을 전체를 야트막한 산이 둘러싸고 있는 아늑한 곳입니다. 깔끔한 전원주택들과 연결되어 있는 도로도 반듯하고 깔끔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남 홍성군 금마면 부평리에 새로 자리 잡은 전원마을에 주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축사나 철탑이 보이지 않는 청정한 곳에 있는 이 집은 마을 제일 끝자락에 위치해 집의 후면과 측면에 야산이 받쳐주고 있는 안정감 있는 주택입니다. 위치적 여건도 잠깐 알려드리자면 버스 정류장은 도보로 15분 정도 갈만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면사무소 등은 차량 5분 정도 거리인데 도보로도 20분 정도면 갈만합니다. 홍성군청, 역, 터미널, 의료원 등 홍성 시내는 차량 10분 정도 거리로 멀지 않고 내포 신도시도 20분 정도 거리입니다. 소개해드릴 주택을 둘러볼까요? 이웃집과의 경계는 나지막한 화단으로 해놓았습니다. 마당은 전체 시멘트로 포장을 해놓아 관리가 쉽겠군요. 집 옆에 캐노피로 넓게 공간을 두어 하구 외에 각종 큼지막한 공구와 건축 자재를 두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쪽의 컨테이너는 선반을 짜 넣고 크지 않은 공구를 보관해 두었네요. 이 집의 주인이 건축을 하시는 분이라 각종 자재와 공구가 많습니다. 이 중 일부는 옆의 집을 짓는 곳에서 잠시 공간을 빌려 사용하고 있어 깔끔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집과 창고 사이에 작은 텃밭도 있군요. 작년에 이곳에서 고추와 배추를 수확해 겨울 김장을 담갔다고 하네요. 지금도 작물이 심어져 있습니다. 뒤란에도 경계를 따라 화단을 가꿔 놓았습니다. 화단을 따라 걷다 보니 수도가를 만나네요. 이 집은 아직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멋진 방갈로도 한 채 있군요. 이곳은 손님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집 뒤편도 데크를 두어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집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계단을 올라 문을 열면 나오는 공간은 원래 전면 데크 공간입니다. 가벽을 두어 주택 내부 공간으로 확장해 쓰고 있는데 제법 넓습니다. 이곳도 손님이 많을 때는 게스트룸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벽이라고는 하지만 하부는 나무로 상부는 벽지로 마무리하고 벽마다 창도 넓게 내서 공간이 밝습니다. 이 확장 공간은 활용성과 함께
집 전체의 단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문이 원래 집의 현관문입니다. 오른쪽으로 신발장이 있군요. 3단 슬라이딩 중문을 열면 왼쪽으로 거실과 주방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거실은 앞마당을 볼 수 있는 방향인데 좀 전에 보았던 확장 공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실 옆에 안방입니다. 안방 공간이 꽤 널찍합니다. 파우더룸 겸 옷방도 제법 넓고 큰 창을 두어 환기에도 신경 썼습니다. 옷을 둔 곳에 특히 환기가 필요한 것을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옷방이 있으니 장이 크게 필요치 않습니다. 좁지 않은 욕실에 욕조가 있군요. 안방과 마주보고 있는 가정 욕실은 욕조를 두지 않고 빗물 샤워기를 설치했습니다. 거실 맞은편의 주방은 디귿자형 구조로 아일랜드 식탁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방의 동선을 극대화시킨 구조입니다. 가열기구는 전기레인지를 설치했네요. 다용도실 겸 세탁실도 3단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현관 중문과 같은 디자인이군요. 계단으로 바로 진출입이 가능한 문이 있습니다. 거실에서 바로 들어왔을 때 만난 문은 작은 방입니다. 따님의 방이라고 하는데 현재 타지에서 공부 중이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빈 방에 빨래 거치대는 국룰이군요. 공간의 효율성뿐 아니라 조명과 내부 인테리어, 소품 하나하나 감각적이고 깔끔한 이 집은 대지 면적 667평방미터, 약 202평, 건축 면적 113.29평방미터, 약 34평의 경량 철골 구조 단층 주택으로 도로집은 236분의 97평방미터, 약 71분의 29평 있습니다. 전체 구조는 두 개의 방과 두 개의 욕실, 거실과 다용도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도는 현재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난방은 기름보일러입니다. 거실이 북서향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창이 많아 일조량이 좋은 집입니다. 축사와 철탑이 보이지 않는
청정한 전원마을에 건축된 지 2년 된 이 집의 매매가는 3억 5천만 원입니다. 조용한 전원마을에서 좋은 이웃들과 함께 하고픈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고맙습니다.